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각자 세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속 염원이고 소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편안함을 바란다라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남하고 타협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 간의 대화를 나누고 자식들 간의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타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행복을 주는 것 역시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재물 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어떤 만족이고요. 또한 자신의 어떤 만족된 삶 역시 어떤 절대자나 신에게 빈다거나 또한 부처님께 빌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어때요? 스스로의 헛된 욕망, 뭐 탐욕, 진해우치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서 스스로의 올바른 정신집중에 의한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일체중생 내함종지요 여불무수 단히 믿어라. 망계아인 윤물업갱 무지반성이여 소위 서간호인 시종도솔 강윤왕궁 임마야태 얼만출태요 주행칠보 목고사방 지천지지라 작사자호 천상 천하유화 독전이니라. 일체 중생이 안으로 마음속으로 또는 어떤 종지가 보면 지혜를 머금고 있고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과 더불어서 다름이 없는데요. 우리는 어때 중생은 다막 미혹됨이 있고 전도됨이 있어서 나와 너, 인간과 짐승 이런 것을 분별을 하고 헤아리면서 점점 어때요? 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또한 그것도 반성도 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솔천으로 내려와서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마야 부인의 태에 들고 또 태어나시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탄생계의 사자후를 하시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천상천하 유화독전의 사자후는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각자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죠. 누가 내 대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로지 나는 홀로 존귀하다는 부처님께서 홀로 존귀하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 우리들 각자가 전부 홀로 존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홀로 존귀하고 우리는 주인공이죠. 여러분들 신에서는 어떤 주인공이 따로 있잖아요. 주인이 어떤 절대자나 신이나 주인이 되니까 주여주여 이렇게 하는데 우리 종교 불교에서는 어때요? 우리 각자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부처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해 주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우리 스스로 행복을 일구는 참된 날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52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을 뵌 지 꼭 만 3년째, 해수는 4년째지요. 만 3년째가 되는 날이네요. 대단히 그동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뜨거운 격려를 해주신 분들, 또 카페나 또 어떤 전화나 또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감사함을 전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언제까지 어떻게 만남이 될지는 모르지만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정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란분경, 목련경 가운데에서 목련전자가 어머님을 찾아가지고요, 도대지옥하고 검수지옥을 다녔던 것을 거의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졌는데요. 그 검수지옥에서 바로 목련전자는 다시 죄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 하면서 석합지옥으로 향하게 됐어요. 석합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맷돌에 죄인을 놓고 달달 가는 그런 지옥이에요. 옥절이 맷돌 입구에 죄인을 쇠갈기로 찍어서 넣으면 맷돌이 돌아가면서 죄인을 갈고요. 죄인이 피와 살 등이는 갈기갈기 찢어져서 시뻘겋게 갈려 나오는 그런 지옥이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석합지옥으로 쉽게 얘기하면 맷돌지옥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석합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개미나 곤충, 벌레 등을 너무 많이 죽이거나 또는 해로움을 주면 바로 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살생과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한 중생들만 이런 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칼로 찌르는 듯한 어떤 고통을 주면은 검수지옥으로 떨어지고 또한 그 고통을 받는 것이 검수지옥이다 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요. 남의 속을 맷돌로 간 듯한 어떤 고통을 주거나 그러면은 바로 그런 지옥에 가게 되고요. 또 자신의 어떤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편안함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엄청 고통을 주다 보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서 받는 또 가는 지옥만 지옥이 아니라 살아서 그러한 고통을 받는 자체가 바로 지옥의 고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의 욕심만 챙기면서 부모 형제나 또 가족 친지 등에게 등을 지는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목련전자는 다음 곳으로 향하다가 한 무리의 아귀들을 만났다라고 했어요. 아귀다는 거죠. 여러분들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 지옥아귀 축생 인천수라는데 사막도의 지옥아귀 축생 가운데 아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들은 항상 기갈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지요. 기갈 항상 뭔가 부족하고 배고프고 항상 이런 어떤 고통이 온다라는 얘기. 머리는 태산만큼 크고 배는 뻥뻥해서 수미산처럼 부른데 목구멍은 바늘기만큼이나 아주 작고 길을 걷는데도 마치 500채나 되는 수레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었는데 그래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이 보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절에서 혹시 수행생활을 하셨든지요. 어떤 수련회 같은 걸 하셨던 분들은 바로공양을 하시지 않아요? 바로공양? 바로공양을 하실 때 보면 처음에 천수물을 받아서 공양을 하시고 그물로 먹기도 하고 그릇을 다 닦아가지고 다시 천수물을 주는데 그 물이 바로 뭐예요? 곡기가 있는 물을 가지고 바로 아귀에게 보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수물을 돌려받을 때 고춧가루 한 개라도 있으면은요. 바로 아귀가 먹다가 바늘기만큼이나 목구멍이 작으니까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죽게 될 수 있죠. 그럼 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귀들은 배는 엄청 크니까 배 속에서 요구하는 건 너무 많은데 목구멍을 넘길 수 있는 것은 극히 적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기갈의 고통을 받는다. 우리 보편적으로 어때요? 자기 배 부른데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잘 사는데도 부모 형제 모르고 아랑곳하지 않고 또한 자기 주머니는 내놓질 않으려고 하고 남의 주머니 어떻게든 털어내서 돈을 벌고 재물을 쌓고 명예나 권력을 쥐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귀지옥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목련은 이들에게 물었어요. 아귀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처럼 아귀가 되었는가? 아귀가
그리고 우리는 전생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를 올리는 것을 하지 않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거, 이거는 공양을 올린다는 이야기죠. 꼭 돌아가신 분들 아니라 살아계신 분들한테 효의행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젊으신 부모들 보면은 어른들 공양도 제대로 안 해주고, 제가 참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는데, 부루, 뭐 양론 이런데 장인사 시설 다니면서 참 보는데, 부모 공경이 사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위하는 것에 한 10분의 1만 어른들 생각하면은요, 아, 정말 효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 참 진짜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어른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노인이 망령이 들었다, 뭐 도망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막 다 해주지 않아요? 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뭐 거의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히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의 우리가 식물의 예를 들어서요,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뿌리의 거름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뿌리에 병충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뿌리가 든든하고요, 실다우면 병충해도 별로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어때요? 뿌리를 강건하게 하기보다는 바로 그 열매, 열리고자 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거름을 주는 이치와 같다는 얘기. 뿌리에다 거름을 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잘 되는데, 열매에다 거름을 주다 보니까 어때요? 그 열매들이 다 썩는단 말이죠. 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하물며 나무도 그러는데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 집안에 정말 자손들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자손들을 위한다면 바로 어른들을 공경해야 자손은 잘 되는 것이어요. 내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손들도 반드시 이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공경을 하지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하면, 에이 노인네, 아 빨리 죽기나 하지, 에이 도대체 사람 왜 이렇게 힘드는 게 하는지 몰라 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마디 화가 나서 했다 치면은요, 바로 그 얘기를 20년이 지나면 그 앞에 있는 자식한테 그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돼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기들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엄마 아버지가 평소에 표정 짓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배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를 올리는 것을 하지 않거나 또 못하게 했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간장 냄새도 못 맡고 음식 맛도 보지 못해 이렇게 되었으며, 또한 음식이나 내 것을 챙기려는 욕심이 지나쳐서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목련이 다시 아귀의 무리를 지나가자 회하 지옥이 나타났다. 회하 지옥, 잿물이 있는 지옥이죠. 잿물이 흐르는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잿물이 흐르는 지옥이었다. 죄인들의 몸은 잿물에 데여서 시뻘겋게 껍질이 벗겨져 있었고, 동쪽 문이 열리면 동쪽으로, 서쪽 문이 열리면 서쪽으로 펄펄 끓는 잿물 위를 뛰어다니면서 열린 문으로 나가려고 아우성이었다. 이들은 전생에 펄펄 끓는 물에 산생명을 끓여먹거나 남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만들어 이곳으로 온 중생들이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화나게 하면요, 자기도 화날 일이 많이 생기지요. 인연의 법칙을 보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지나가다가 바퀴 밑에서 돌멩이가 하나 툭 날라와서 내 몸에 맞는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 새가 하늘을 날아가다 똥을 싸서 내 머리에 맞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재수가 없어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묵면존자는 다시 이곳을 지나 화탕지옥으로 들어갔다. 화탕지옥은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죄인들을 삶는 지옥이었다. 삼보를 믿지 않고 짐승들을 지져먹거나 구워먹고 다른 중생들에게 끓는 마음을 내게 하면 가는 지옥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끓는 마음을 자꾸 주면은요, 화탕지옥으로 갈 수 있다. 자기도 그 끓는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 한 이야기. 제가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들 보면은 아기들이 혹여라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아기들이 공부를 안 해서 정말 속상하다 하는 부모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은요, 저는 꼭 물어요. 그럼 부모님은 공부 잘했습니까? 아, 제가 못했으니까 애들이라도 잘 가르치려고 하지요. 사실 부모가 못한 걸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부모가 잘한 부분이 있어야 부모도 자기의 잘한 부분을 내세워서 자식을 이끌어서 키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애기가 도대체 공부도 안 하고 가출을 하고 학교를 안 다닐라 그러는데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와서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묻지요.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 가운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안 나가고 하면서 부모님 속 그려드리는 일은 없나요? 물어요. 그럼 꼭 있다 그래요. 희한할 정도입니다. 100이면 90명 정도는요. 10명이면 9명 정도는 그대로 부모가 한 대로 자식이 한다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부모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자식들도 안 하고요. 부모가 학교 다닐 때 흔히들 이야기하는 학교 농땡이 치고 심지어 학교 안 가고 집 나가고 이랬던 부모 자식은 형락없이 자식도 집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가 그러는 것을 자식이 보이지 않아서 보지 않아서 안 할 것 같지요? 보지 않은 가운데 업력으로 형성이 돼서 그대로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다 업보입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요. 정말 말 한마디 행동거짐 하나까지도 정말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보고 있고요. 하늘에서 보고 있고요. 업력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일거수 일투족 몸과 마음과 뜻으로 만드는 일들이 그대로 어때요? 과보가 돼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바로 화탕지옥은 다른 중생들에게 끓는 마음을 내거나 삼보를 믿지 않고 짐승들을 지져먹거나 구워먹는 그런 중생들이 가는 지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화탕지옥은 넓이가 40유순이나 되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불교용어인데 크다는 이야기예요. 18개 큰 가마솥에 500명의 나찰들이 펄펄 끓도록 쇳물을 끓이며 죄인들을 삶고 있었다. 목녀는 그 장면을 보고 물었어요. 이들을 왜 이렇게 다스려야 하오? 이곳은 개를 판 자니 중생을 죽여서 고기를 먹은 자, 산에 불을 질러서 많은 생명을 상하게 한 자, 또 중생을 태워 죽인 자들이 온 곳이기에 그의 죄값으로 삼기우는 고통을 받게 하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죄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오. 그 죄값을 다 갚아야 합니다. 또한 그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8천만 년이 지나서야 겨우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설령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병이 많고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인간으로 사는 세상 불과 한 80여 년 살아서 8천 년이나 그러지 않아요? 축생으로 죄값을 다 한다 해도 태어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 병이 많고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이치를 놓고 보면요. 우리의 이 짧은 삶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곤 하게 되는데요. 시뻘건 눈을 실룩거리는 나찰은 목련존자의 물음에
대답을 하고는 씩 웃었다. 목녀는 다시 그곳을 나와 화분지옥으로 향했다. 화분지옥은 활활 타는 불덩이들을 머리에 이게 하고 바로 죄인을 태우는 지옥인데 온몸에 불길이 휩싸여서 그 고통이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짐승들의 골을 쪼개어 그 골수를 먹거나 머리끝까지 화를 불러일으키게 한 중생들이 오는 그런 지옥이지만 이곳에도 어머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목녀는 허탈함에 지옥 들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어디에 계시는지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500승제를 지내셨다고 하더니 어찌 하늘에도 지옥에도 없는 것입니까? 목련존자가 외치는 소리는 대초열지옥의 안에까지 퍼져나왔다. 맹렬하게 불이 타는 쇠집, 쇠다락 속에 죄인을 잡아넣어서 살가죽과 살이 타게 하는 지옥인데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등의 죄를 지은 중생들을 가두는 곳이다. 대초열지역이요. 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우두나찰들의 옥졸들이 목련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죄인들이 온 줄로 알고 문 밖으로 나왔다. 나가면 쇠창으로 가슴을 푹 찍어오게나 멀리 다른 옥졸의 소리가 들려왔다. 목련은 가부좌를 한 채로 선정에 들어갔다. 우두옥졸은 바로 소머리를 한 옥졸이라는 이야기죠. 대초열지역의 문 앞에 앉아있는 목련의 머리를 한 손으로 움켜잡고 번쩍 쳐들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으나 목련 존자의 자세는 그대로였다. 얼마가 지나자 목련이 선정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우두옥졸은 목련의 모습을 보더니 어윈 스님이시네. 스님은 어떤 분인데 이 지옥문에 와 있는 게요? 물었어요. 화내지 마시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어머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의 어머니가 여기에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부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부처님은 스승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두옥절은 창을 내려놓고는 머리를 숙이며 절을 하였다. 스님, 몰라 배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참으로 딱한 일이십니다. 혹시 이 옥중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두옥절은 목련존자의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서를 뒤져 조사를 해보았지만 이곳에도 목련의 어머니는 없었다. 스님, 이 옥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앞에 혹시 아비지옥이 있으니 혹시 그곳을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목련은 대초열지옥을 뒤로 하고 아비지옥을 향했다. 이 지옥은 무간지옥이라고도 하는데 오역제를 짓거나 오역제라는 것은 있죠. 스님에게 부처님의 살생하고 살 아라한, 살 부모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절이나 탑을 또 무너뜨린다거나 불교를 비방하고 허락 없이 시주 물건을 함부로 먹거나 시주 물건이다 절에 있는 물건이죠. 허가 없이 함부로 먹거나 또 그런 절에 있는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다. 우리 불자들한테도 제가 이런 법문들은 많이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절의 어떤 행사 때나 법회 때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이렇게 해서 떡을 나눠드린다고 이렇게 쭉 쌓아놓으면요. 막 가방에 몇 봉지씩 넣어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공양실에서 미처 떡을 쓸기도 전에 큰 뭐 이렇게 덩어리로 해서 떡을 올려놓잖아요. 썰어서 드리려고. 그러면 그 큰 덩어리를 봉지에 넣어서 혼자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말도 없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뭐 공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자기 친한 분이다라고 해서 막 싸드리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요, 바로 허락 없이 시주 물건을 함부로 먹거나 유용하는 자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도둑입니다. 도둑. 근데 일반 도둑은 어때요? 그냥 일반 물건 훔친 도둑은 그냥 죄에 어느 정도 뭐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뭐 6개월이나 8개월 살면 되는데, 시주물, 바로 절에 있는 물건들을 유용을 하고 먹는 사람들, 허락 없이 가져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아비지옥, 무간지옥 또는 아비무간지옥이라고 하는 데 떨어지죠. 여기에는 뭐 이루 흉용할 수 없다라고 해요. 바로 목련 존자는 아비무간지옥에 이르러서 문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담 높이가 수십 길이고요. 검은 벽이 수십 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조망으로 그 위를 덮고 있었는데, 다시 그 위에 네 마리의 구리개가 입으로 불길을 내뿜으면서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 목련은 안을 향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으나 안에선 아무런 반응도 없었기 때문에 목련은 하는 수 없이 대초열지옥으로 돌아가 우독절에게 물었다. 아무리 불러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소. 왜 그런 것인지요? 아, 스님의 법력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열게 하시려면 부처님께 여쭤볼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엔 목련존자가 다 다녔는데 아비무간지옥은 목련존자의 법력으로는 열 수가 없다는 약이에요. 그래서 목련존자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내려왔다. 부처님께서는 삼배를 올리고 있는 목련에게 물었다. 목련아, 지옥에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아비지옥은 들어가 보지를 못했으며 아무리 불러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줄 테니 가지고 가되 12고리가 달린 이 석장을 집도록 하고 가사는 필히 입어야 할 것이고 바로는 진이고 바로 지옥문 앞에 이르러서 석장을 세 번만 흔들도록 하거라. 그렇게 되면 아마도 옥문은 저절로 열리게 될 것이고 자물쇠는 저절로 떨어질 것이고 옥중에 있는 죄인들은 잠시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니라. 아,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여러분들. 아비지옥에 가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석장을 들고 부처님의 가사를 들고 바루를 들고 바로 아비지옥, 무간 아비지옥, 아비무간지옥 앞에 이르는 목련이 모습까지 여러분들 오늘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시련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는요, 알게 모르게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비록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재롱이요, 우리의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도 그 재롱이 함께하는 우리 작은 행복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만들어주지요. 부부간의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는요, 이런저런 가정의 일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 말 한마디가 보듬어주는 작은 행복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던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는 먼저 하는 양보와 배려로서 우리 세상의 작은 행복을 만들고 아름답게 꾸며가는 어떤 바탕이 아닌가 싶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요. 우리가 혹여 받는 것만 바란다면 행복은 쉽게 다가서질 않아요. 행복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고요. 또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주는 행복으로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행복한 한 주 만드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혹은 관음산 자비정사에 남겨주시면요, 본인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재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